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며칠 전에 외국인 시청자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 파밍님이 variables, if, switch 문에 대한 이야기도 올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단지 설명만 하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1회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양이 방대하여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variables, if, switch control의 중요 부분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rep 웹사이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prep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variables control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variables는 프로그램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신 분은 쉽게 접근 가능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바스크립트, 자바, C#과 같은 프로그램의 변수 기능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variables에는 null, number, rectangle, string 타입의 값을 저장합니다. null은 없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number 변수에는 숫자를 저장합니다. rectangle 변수에는 좌표를 저장합니다. string 변수에는 문자를 저장합니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변수명을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어로는 정규식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수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값, 언더바, 골뱅이 문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글자부터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알파벳, 언더바 문자만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미리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어로는 이하거라고 합니다. 이하거는 변수명의 첫 글자에 골뱅이를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하거는 start now입니다. start now의 값은 1700년 1월 1일 0시 0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밀리세컨드로 계산한 값입니다. start는 prep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시간이 저장됩니다. now는 현재 시간이 저장됩니다. 2시간의 차를 이용하여 prep이 얼마나 작동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만들다 보면 랜덤 값을 필요로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때도 이 start now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special modification for variables에 설명하는 것은 변수의 값을 추출하거나 또는 변수의 값의 타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left, top, right, bottom은 좌표 변수에서 해당 좌표를 number 타입 값으로 추출합니다. x, y는 계산된 좌표를 number 타입 값으로 추출합니다. 설명을 그래도 상세히 하려고 하니 내용이 너무 길어지네요. 정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num, srect, sint, sstr, sdate, stime은 변수의 타입을 변환합니다. number 변수의 값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퍼센트는 나누기를 하고 남은 나머지의 값입니다. 비트 연산까지 제공하네요. 정말 프랩은 잘 만들어진 매크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좌표 변수의 값을 계산합니다.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트링 변수의 값을 계산합니다. 플러스 문자를 결합합니다. 서브 문자를 지정된 만큼 자릅니다. 인덱스 검색한 문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리드 파일의 내용을 읽어옵니다. 프랩의 모든 컨트롤을 잘 사용했을 경우 100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리드는 1000 안이 많이 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훌륭한 기능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스트, 내용을 팝업하여 알려줍니다. 컬린, 모든 변수의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두 변수의 값을 비교하여 참이면 1을 리턴하고 거짓이면 0을 리턴합니다. 두 값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합니다. 두 값이 큰지,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 비교합니다. 각 변수의 타입에 따라 비교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 실습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치 컨트롤은 if 컨트롤 여러 개를 한 컨트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 if 컨트롤은 하나의 결과에 여러 개의 비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스위치 컨트롤은 각 결과에 단 하나의 비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랩 홈페이지에서 정의한 variables if 스위치를 정리하였습니다. variables if 스위치 컨트롤의 중요 부분만 소개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네요. 실습은 다음 시간에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 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